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으며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대놓고 개망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희룡 후보 충격, 한동훈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된다. 이번 소식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한동훈, 지금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한동훈의 민낯들의 본질은 이자는 사실상 좌파,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한동훈. 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책임 당원들 이번에 투표 잘하셔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민의힘 당대표 원희룡 후보 한동훈의 집계선까지 흉내내며 조롱. 일단 이 매체는 약간 좌파 매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집게손까지 흉내내며 쫑알쫑알이라며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일단은 한동훈의 대세론은 꺾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가 꺾였느냐라는 질문에 당정관계와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을 하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대통령을 겨냥해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걸 아무도 막을 힘이 없고 민주당이 이걸 압박하게 되면 결국 과거와 같이 탄핵을 경험하는 충격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2차 TV 토론 당시 한동훈 후보와 상호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시정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면서도 한동훈 후보는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다라며 토론 스타일이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 하고 한동훈에 대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이는 정치 인생 25년 만에 처음 보는 스타일이며 계속 끼어드는 쫑알쫑알쫑알 이 한동훈의 집게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제 대놓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개 망신을 준다라며 한동훈 지지자들이 원희룡 후보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희룡 후보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대학 10년 선배이고 25년 정치 선배입니다. 좀 져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해서 끼어들고 그래서 저도 한동훈에게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집계 이 부분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이 빗대고 조롱을 한 이후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이제 하다하다 한동훈의 집계선까지 거론하며 공개 망신을 주고 있다라며 쓴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희룡, 한동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4명의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윤석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한동훈 후보와 친윤석열 이미지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날선 견제글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두 후보 캠프에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으나 결국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두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우려되는 보수 분열의 조짐이 수면 위로 매일매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KBS 본관에서 원희룡 후보는 작정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당 내부는 물론 당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극복할 수 있다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합동연설에서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라며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한 데 대해서는 내가 말한 화해와 배신은 최상병 특검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후보와의 일문일답. 기자, 총선 참패 후 당에서 개혁 논의가 활발합니다. 원조 개혁 소장파로서 당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원희룡 후보, 총선 참패 이후 당이 무기력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당을 개혁해 체질을 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당 개혁의 출발점은 당원에게 당 권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으로 바꾸겠습니다. 공천 시 당 기여도를 우선 고려하고 득보잡 공천을 없애겠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밀실 공천, 사천을 없애겠습니다. 각 사회 분야별로 대표성이 반영되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서류도 내지 않고 개인적 관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고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앞서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 제가 대표적인 사천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천이 됐는지, 공천 과정에 대한 당무 감찰을 하거나 총선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야기를 확인했을 때 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면 제가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동훈 후보의 측근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자, 총선 백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규명될 것이라 봅니까? 원희룡, 총선 백서의 내용을 못 봤지만 원래 그런 것이 당연히 담겨야 합니다. 총선 백서라는 게 대통령과 정부 책임, 당의 책임, 당 공천에 대한 부분, 또 그 공천에 관여했던 당직자들과 공천에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을 조사해 담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내용들이 진실되게 담기게 된다면 저절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가 당의 변화를 외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한다면, 원희룡,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변화만 외치고 있어
무슨 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외연 확장이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김경률 회계사와 같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특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고리로 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영화 대부의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거야와의 합치점을 찾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여야 협치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다고 달리 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화해와 배신은 최상병 특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운영과 이는 별개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계략적인 특검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근거도 불명확하고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데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검 추천권을 수정해 특검 받자고 하는 것은 신호등도 제대로 못 보는 초보자나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탄핵인데 그 문을 열어주자는 것은 당에 대한 배신,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우려되는 점들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원희룡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원희룡 후보, 당정 대격돌, 대통령의 탈당 또는 분당이 우려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충격적으로 당이 깨지지 않아도 식물 여당,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은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지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도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당내 투쟁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당원들의 힘을 모아 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충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지옥이 시작될 것이고 식물 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우리 당원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이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당대표가 되면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저도 이제 뭐 작정하고 윤상년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윤상년 후보가 되든 원희룡 후보가 되든 한동훈이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우리 원희룡 후보 또 윤상년 후보 당대표가 되도록 한동훈이가 탈락하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 또한 여기에 또 뭡니까? 지성명 감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바람도 기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